기침을 하면 받아쳐. 그만해! 적당히! 한번 하면 두 번 해. 수능 시험지가 투사가 돼. 네가 순간적으로 타조의 시력으로 자체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 뭐든 그 보내봐! 눈으로! 1번 독서 지문에 주제가 보입니다. 아니 거짓 없어.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로 가세요? 저 서현고등학교로 가세요. 서현고. 학생 수능 보나? 예. 수능 아침입니다. 준비물 체크는 가서 할게요. 자, 우리 어차피 한 시간 일찍 갈 겁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려. 자, 고사장하고 고사실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 자, 고사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명칭이야. 학교 전체를 고사장이라고 불러요. 고사실은 수능을 치는 교실이야. 느낌 오셨어? 자, 그거 일단 구분하시고. 제가 오수했던 날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서 사는데 서현고에서 봤어요. 제가 반포 쪽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30, 40분 거리. 수험생 친구들 아침에 뭐 타고 가실 거야? 그 전날 예비 소집일 때 수험표를 딱 봤나 봐요. 수험표. 그 수험표를 딱 보면 자, 위치가 찍혀 어디서 볼지. 이게 진짜 다양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옆 학교에 있는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학교가 많아도 랜덤 배치이기 때문에 이 수능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보통 대중교통, 버스를 좀 많이 타시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부모님이 운전을 가장 로얄로더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운전을 해준단 마인드. 그런데 부모님 사정도 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택시를 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장면을 제가 좀 회상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가겠습니다. 와, 차가 오지게 막혀. 와, 잠깐만. 아, 차 너무 막히는데? 아, 씨.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싸준 이제 그 점심 도시락 냄새를 맡아. 냄새를 맡아. 아이, 뭘. 고사장이 6시 반에 열어. 8시 10분에 입실이야. 최종적으로 다 앉아있어야 돼. 모든 준비가 끝나야 돼. 시험 보기 전에. 그러면 7시 10분까지 가라. 근데 6시 반부터 어차피 연단 말. 나는 삼수 이후 수능장에서 제일 먼저 갔어, 늘. 무조건 그래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1시간 일찍 가야 돼. 내가 도착해서 왜 그런지 알려줄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 일단 고사장에 들어가는데 일단 다들 좀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실 거예요. 몇 명 없어. 내가 되게 빨리 왔기 때문에 몇 명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있어.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되게 정숙해야 되는 분이고 말을 못하는 이 감성. 원래 제가 작년 시뮬레이션에는 여기 막 그 장구 치고 북치고 이런 장면인데 그렇지 않을 거야. 자, 2021년 11월 18일 그 당일에는 여러분들 장구가 없으죠? 여기는 뭐 별일이 없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냥.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자, 계속 올라가겠지. 자, 야, 익숙한 장면들. 우리가 카페베네 이디야 커피 갔을 때 무조건 뭐해? 발열 체크. 우리 여러분들 칼국수를 지금 하나 먹으려 하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무조건 발열 체크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아무리 일찍 와도 무의는 없을 것 같아. 관계자들이 대기를 무조건 타요. 당연한 거야. 이건 6시 반 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주지. 삐빅. 비정상입니다. 수험 번호에 맞는 고사장을 찾아가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수험 번호 거의 여기 있을 거야.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보여? 그러니까 이거 보여? 그러니까 학교 딱 그 문에 딱 들어갈 때 붙어 있다고. 이때 본인의 이제 수험표를 꺼내가지고 비교를 하란 말이야. 이거 보여?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사람이 너무 없다.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수험 번호에 비밀이 있어. 지금 저게 8자리야. 여러분들이 그 수험표에서 볼 수험 번호가 8자리인데 자, 앞에 네 자리가 고사장이야. 앞에 네 자리가 고사장이야. 그치? 그리고 뒤에 네 자리 중에 앞에 두 자리가 고사실이야. 고사실. 그리고 그 뒤에 두 숫자가 좌석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딱 수험표를 예비소집일날 받으면 맨 뒤에 두 자리 보면 대충 좌석이 예상이 가능해. 24자리일 거야, 여러분들. 저거 28자리 저거 아닙니다. 예전 수능이 그랬고 여러분들 수능은 24자리야. 그래서 왼쪽 상단부터 1, 2, 3, 4, 5, 6, 7, 8, 9 쭉쭉쭉 그래서 6, 4, 24 딱 요 감성으로 쭉 배열이 될 거야. 요게 일단 1번이고 일단 뒤에 짝수형, 홀수형 요거 있는데 요거 지금 설명드릴게요. 왜 미미미는 자꾸 짝수형을 극혐하냐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제 시험 세팅 자체가 홀수형으로 들어가. 기본적인 시험 세팅 자체가 홀수형으로 만들어지고 약 한 45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13문제 정도를 갖다가 번호를 바꿔요. 3번하고 5번이 바뀔 수도 있고 자 1번하고 5번이 바뀔 수도 있고 2번하고 4번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 찍기충들한테는 상당히 난해하지. 잠깐만. 이건 내가 봤을 때 보기엔 제일 그 5번이지. 어? 그럼 이 짝수야 1번. 그럼 1번 찍어야 돼. 2017학년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444544 요 느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국어 짝수형이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짝수형을 극혐하는 세태가 좀 늘어났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짝수형이 살짝 기분은 나쁘긴 해. 그러니까 미리 좀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방법이 없어. 아는 거 찍었는데 씨발. 알겠어? 고사 실로 들어가서 자 준비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 사람이 없어. 7시 10분에 오셨는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 정상적이야. 미미는 알려준 대로 하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할 게 있어. 알려줄게. 알았지? 자 여기서 찾아야지. 자 이래서 좌석을 찾습니다. 좌석을 찾고 여기다. 명당이 너무 중앙도 안 되고 너무 앞도 안 돼. 일단 제일 앞에 있으면 선생님하고 자꾸 소개팅이야. 자꾸 매 들어오는 감독관만 비대면 데이트야. 그럼 중앙이 좋지 않냐? 자, 정중앙 슈바 히터 대가리 화산 폭발. 맨 뒤는 문제가 뭐냐면 2, 3 감독관. 자, 1 감독관이 여기에 서 있겠지? 저기에? 2, 3 감독관이 뒤에 있는데 부감독관이 핵심이야. 사실 주감독관보다 부감독관이 양 뒤에 앉아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옥이야. 이거 염라대항일 가능성이 커. 자 그래서 여기 오면은 지금 일찍 7시 10분입니다 도시락은 뭐 옆에 가볍게 두고요. 가방도 벗어야죠. 벗자마자 어깨 딱 펴고 여러분들 인정? 딱 펴고 첫 번째 히터. 자 난방 위치 체크. 난방이 거의 켜져 있을 거야. 왜냐면 수능날 추워. 외부적으로 한파가 와도 네 마음의 한파가 와. 모든 게 춥다고. 인정? 그 히터의 온기를 느껴봐. 왜?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옷을 몇 개 벗어야지. 내가 오수하면서 이 파카 이 삼중겹 중에 삼중겹 다 장착하고 전쟁 나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수능을 치는 사람 나 이거 본 적 없어. 패딩을 입고 국어를 본다?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건 하나 벗어. 자 벗는데 핵심 뭐야? 벗을 때 수능 현역들 어떻게 미미 영상 안 봤다.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죠? 모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다 제출하게 돼 있어. 앞에 모든 물품을 어차피 8시 10분 전에 다 제출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카를 미리 접어놔. 이런 진국이야. 근데 이때 미미형 똑같이 보내가 한 명 들어와서 나 쳐다볼 수 있거든? 눈싸움 해 계속. 처음 들어오면 눈싸움 해. 오케이. 난 마음속 재수야 이미. 난 이미 재수야. 난 이미 마음속 두 번째 수능이야.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놓은 뒤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국룰은 후드 집업이에요. 제가 작년에 조금 오게티가 있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후드가 아니라 자 후드 집업이에요. 근데 민민민 후드티 입는다? 고마워요. 아니야 하지마. 난 너의 수능을 망치고 싶지 않아. 후드 집업이다. 빠르잖아. 이거잖아 이거. 난방을 껐다 켰다 했을 때 후드를 벗고 이거 하기에는 마스크 막 이렇게 구겨주고 남들은 후드 입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바로 이러면서 벗고 바로 위기 탈출 넘버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추울 때 좀 되는 편이거든요. 추울 때 좀 되는 편이라 나는 요거 하나. 자 마지막 설명. 맨 가이팅 뭐 입냐? 반팔? 반팔은 긴팔을 접으면 반팔이야. 후드 집업과 후드티의 고감성이야. 얇은 긴팔 제일 추천합니다. 올해 수능 봤는데 이 세 개 많아? 민우 형 구독자 늘었네? 이러면 돼. 근데 후드티 입고 있고 담요 걸치고 있고 이러면은 형 올해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농담이에요. 그런 거 하지마. 이딴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국어. 국어가 제일 중요해. 수능 공부는 수학이야. 수능 그 자체는 국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졸라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이제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자 가방에 뭐가 있냐. 베이직한 거 알려줄게. 베이직한 거. 자 일단은 뭐야. 500ml 한 개 이상 필수야. 나는 좀 물 먹는 하마다. 자 그러면 난 두 개까지도 봐. 세 개는 오바야. 세 개는 산악인이야. 세 개부터는 차라리 컵라면도 준비하셔. 가방을 줄여야 돼. 산악인이셔? 수능날 캐리어도 봤어. 나 수능날 이사를 하셔. 이걸로 다섯 번 치겠다 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만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수험표하고 신분증 요거 기본이야. 자 수험표는 예비 소집일. 자 전날에 받았지. 이거는 무조건 이제 책상이나 책상 속에 있어야 돼. 미리 놔 어차피 검사요. 자 그 다음에 여분 마스크. 자 요거 핵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하나만 준비한다?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갑자기 막 물이 튀었어.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거 강조할게. 이거 무게가 거의 안 나가셔. 세 개만 가셔. 다섯 개까지 필요하려면 네가 히드라여야 돼. 이빨 안 닦어? 양치 안 하셔? 마스크 끼고 계속 보는데 내 입냄새를 내가 계속 맡을 것이요? 잠 깨는 데도 좋아. 저는 무조건 차임표로 닦아요. 자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부정의가 여기서 갈려. 미리 좀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지금부터 이걸 보면서 실물을 풀어야 돼. 이 시계를 보는 그 시신경의 그 시신경의 느낌? 이것도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수능 한 판이야. 정시 파이터 많잖아. 자, 요거를 여러분들 세 번째나 네 번째 동그라미에 넣고 요렇게 이제 스트랩을 끼잖아? 자, 그럼 세울 수가 있어. 자 이게 야, 이게 세울 수가 있어. 그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만 하셔. 이건 내가 100% 추천하지 않을 거야. 일단 손목에 찬 경우. 근데 나는 워낙 그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나 별로야. 그리고 얘 생각해봐. 시험 보는데 바로 시계가 내 왼쪽 눈동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를 1분마다 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좀. 그래서 뭐 왼쪽이나 오른쪽 책상에 깔아두는 게 두 번째야. 이렇게 책상에 깔아두는 게.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접는 세 개 중에 하나로 시계는 여기까지 할게요. 느낌 오셨어? 그러니까 똥 안 싸셔? 화장실의 어떤 청결 정도는 랜덤이기 때문에 외관이 막 벽이 떨어질 것 같아. 휴지가 없을 수 있어. 네 양말로 닦아야 돼. 근데 이것도 무슨 곽휴지. 그리고 두물은 우리 무게 줄이자고 했잖아. 주유소에서 아빠가 받았는데 안 쓰고 그 조수석 앞에 그 열었을 때 거기 들어있는 그 세 개 중에 하나 인자. 거기 들어있는 세 개 중에 하나 그걸로 무조건 있다. 이거면 똥 충분히 싸셔. 똥쟁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약간 선택 구간이긴 한데 이어플러그입니다. 이거는 나는 잘 때도 끼거든. 그러니까 진짜 예민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연습할 때 알잖아. 내가 수능장에서 이어플러그를 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동안에 연습했을 때 이어플러그를 꼈던 친구들은 갖고 와야지. 근데 그동안에 없었던 친구들은 그냥 안 쓰는 거. 선택사항이네요 이거. 자, 그 다음 일단 필통. 고무줄로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필통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 왜냐면 이 속에 든 거는 단 다섯 개의 물품밖에 없어. 첫 번째 샤프. 수능 샤프 나중에 받을 거야. 그거까지 다 준비해놨어. 나중에 다 준비해놨는데 예열 지문 풀 거 그거 샤프로 풀어야지. 예열 지문 풀 샤프. 그리고 일단 너의 컴싸. 너만의 컴싸. 이것도 선택이야. 샤프 심도 다시 장전해야 될 수 있어. 샤프 심. 니꺼. 네 너의 그 촉감. 그 이간모의고사 포르사 22번 3차 함수 개형을 그렸던 바로 그 샤프. 아인 지우개. 국룰이랄죠? 27년째 쓰고 있다. 아인 지우개. 지우개 꼭 갖고 와. 지우개. 지우개 왜 까먹으셔? 지우개 안 줘. 지우개 안 줘. 지우개 준비. 필기구의 왕. 무조건 준비해라. 100%다. 수능 날에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 전에 이론편에서 얘기했지만 네 거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물품들 쓸 거 있잖아. 시계, 그 다음에 이거 화이트, 그 다음 당근 꼭지, 그거 세 개는 매 교시마다 감독관한테 손 들고 검토를 받아. 검사만 맡은 부정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검토를 맡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할 말 많다. 그날 무슨 뭐 수능 벌써 패스를 다시 신청한 애들 있으니까 개념 교실 뭐 와 자기 책장을 그냥 다 털어가지고 무지성으로 수능날 실감하게 방아가지고 오는 친구들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두 가지 필수라고 봐. 첫 번째 예열 지문. 딴 것도 필요 없어. 국어만 갖고 와. 국어. 난 올해 국어가 어쨌든 변동이 있고 6평 9평이 매해 중요했지만 정말 더 중요하다. 왜? 공통선택 바뀌었고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뭐 나왔어? 독서 지문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강사님들 학원이 준 학교가 준 예열 지문 다 좋아. 근데 나는 올해 6평 9평은 네 손 안에 수능날 있어야 된다고 봐. 무조건.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챙기지 않을까. 그리고 너만의 단권화 노트.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 사실상 수능날 어떻게 이거 다 무지성으로 준비해서 뉴런부터 다시 보고 있냐. 벌써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됐더라?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기서 사탐 공부 시작할 거야? 여기서 환경요리를 들어가? 정말 수능날까지 직전에 필요한 것들 과목마다 있잖아. 직전에 뭐 아리까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단권화가 지금부터 해라. 이 영상 나오면 이거 하세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책이 엄청 무거워져.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져. 수능날 허리 깨져. 어깨 부셔져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꼭 준비해라. 됐죠? 자, 준비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좀. 실제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수능장 화장실입니다. 수능실. 일단은 화장실이고 지금 시간이 7시 30분 정도. 8시 10분까지 40분 남았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게 화장실 용...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열어봐. 자, 두 번째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좌변기 용매. 그러니까 학교가 푸세식을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열면 아씨. 두 번째 열. 아, 또 푸세식이야. 세 번째, 아, 네 번째 있어. 희망을 잃지 마. 희망을 잃지 마. 이게 좌변기가 하나는 있다니까? 인정? 푸세식의 연속이지만 좌변기의 희망을 찾아내는 나는 그런 수험생이 되길 바란다. 거기서 아름답게 싸세요. 자,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겠지. 학생들 많습니다. 가볼게요. 씨. 너무 많이 왔어.
아, 애들 벌써 이렇게 다 와가지고 예열 풀고 있는 거야? 주민등록 좀 수험표, 그 다음 시계.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예열 질문을 풀고 있었겠지? 쭉 한번 봐. 오늘 나와 같이 한번 겨를 전사들 한번 쳐다줘.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해주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8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안내방송. 수험생 및 감독관 입실 완료 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 위에 붙여놓은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수험폐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상에 오른쪽 상단, 확률과 통계, 뭐 화법과 작문 이런 선택 과목하고 탐구 영역 제1선택, 제2선택이 적혀있어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응시할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감독관께서는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시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알려주십시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 또는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합니다. 제2감독관께서는 반입 금지 물품은 수거하고 수거 물품 기록표를 작성, 보관용 봉투에 모두 넣어 복도 감독관을 통해 시험관리본부에 인계하십시오. 제2감독관께서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필기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오냐면 바로 이걸 전달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크로마키 때문에 애매한데 노란색일 거예요. 뭐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샤프는 졸라 의심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의심없죠. 가볍게 받아. 가볍게. 이거를 나눠줄 수도 있고 앞사람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야, 빨리 주라고. 야, 앞에 넘어오잖아. 빨리 주라고. 야, 인마. 몇 살이야, 인마. 현역이지. 이럴 리는 없어. 이럴 리는 없다고. 감독관이 보통 나눠줘. 감독관이. 지금부터 금일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18학년도 수능 당시에 연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단계는 가, 낭, 다 3단계가 있으며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하여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걸 듣고 아 오늘 지진이 뭐 어떡하지? 라는 그 0.00001%의 고민보다도 예열 풀거나 뭐 이렇게 해. 네 물 먹거나 아니 초콜릿 먹거나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 네 체력을. 오케이? 수험생은 휴대한 시계를 수험표, 신분증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1, 2 감독관께서는 수험생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끝난 다음 1교시 미선택자가 복도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 8시 20분. 8시 20분 정도야. 오전 8시 20분. 이제 감독관분들이 얼굴을 체크하고 이 시계가 아날로그인지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이게 1교시하고 3교시는 무조건이야. 보여주겠지? 이렇게? 아, 알겠어요. 보여주고. 잠깐 마스크 내려보세요. 마스크 내려보세요. 이러면 안 돼. 오늘 화장 안 했어요. 이거는 때 쓰는 거고. 그 오징어 게임 그 찰칵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웃어줘. 웃어줘. 누가 죽는 상황에서 웃었잖아. 네가 진짜 인류야. 네가 5등급 봐도 인류야. 네가 인정? 누가 여기서 웃을 수 있겠냐. 4수 이상은 웃어. 재수는 째려볼 거야. 째려봐. 3수는 안 봐. 여기서 쳐다보면 안 봐. 이게 3수 인정? 지나가지. 제1감독관께서는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등 개인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도록 지도하시고 시험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죠? 이때 다들 뭐 점퍼 치우고 하고 있는데 민민민우 영상을 본 너는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호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열 지문도 없어지겠지? 예열 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없고 책상 위에는 필통도 없을 거야. 현재 책상 상황, 신분증, 수험표, 아날로그 시계, 수능용 컴사. 현재 시간 8시 20분. 이럴 수가 있다. 충분히
최악의 상황이야. 저 친구의 기침 소리가 수능날 격리돼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손 들어가 저 학생 기침 좀 멈춰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그 리듬에 익숙해져야 돼. 방법이 없어. 현재 시각 8시 25분입니다. 제1교시 예비령입니다. 제1강독관께서는 문제... 이건 어떨까? 기침을 하면 받아쳐. 제와 1교시... 제1교시 예비령입니다. 제1강독관께서는 문제... 그만해! 적당히! 오면은 걔한테 모스보호를 보내봐. 그만해! 의도적으로 하잖아? 왜냐면 방법이 없어. 인생이 걸렸는데 저기서 기침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아 이건 속 터지는 거지. 공격해 너도. 아니 한번 하면 두 번에 으르렁 되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판을 바꿔야 돼. 이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야 그 앞에서 막 시험지가 이제 막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 주십시오.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제1강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강독관께서는 답안지를 배부해 주시되 결시자 책상 위에도 놓아 주십시오. 드디어 첫 번째 OMR 카드. 8시 25분입니다. 첫 번째 국어의 OMR 카드가 이렇게 감독관분들 사이에 올 거야. 자, 정확하게 수능 당일날. 그래서 여기 뭘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필적 확인란 있고 지금 체크 못해. 문제지가 없어서. 자 이름하고 수험번호 있겠지. 지금 체크 가능하고 문형 홀수형 짝수형인지 이거. 이거 세 개. 이거 받자마자 이름 수험번호 홀수 짝수.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제1강독관께서는 답안지 표기 등 수험생 준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수험생에게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며 답란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표기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수험생 준수사항 말하고 안내사항 했는데 긴장하게 그냥 눈빛 보내면서 가만히 계신다? 모르시는 거야. 수험생 준수사항 감독관이 몰라. 이런 경우 있다니까. 다섯 번째나 두세 번은 그래서 그냥 안 말하잖아? 그러면 모른다 생각하면 돼. 모른다. 오케이. 뭐 어쩌라고. 8시 40분에 시작이잖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비령, 준비령, 본령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비령은 OMR 카드 나눠주는 시간이야. 준비령은 문제지 나눠주는 시간이야. 본령은 시험을 쳐야 되는 시간이야. 예비령, 준비령, 본령. 됐죠? 지금 OMR 받았으니까 준비령 기다려야죠. 10시 35분 국어 시험 시작 5분 전. 제1교시 준비령입니다. 수험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문제지만을 수험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네, 왼쪽으로 뭐가 들어와? 드디어 지금 이 수능이야? 졸라 중요하다. 5분 진짜 대중요해. 봐봐. 수험생에게 문제지 문형 홀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16면인지 확인하도록 한 다음 답안지에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일단 16면이 아니라 20면입니다. 2022학년 수능 20면이야. 왜 그럴까?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이잖아. 망할 공통 선택 과목.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음이 느려서 종이 더 썼어.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에 필적 확인 문구 기재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이거 받자마자 해야 돼. 안내방송 안 나와도 받자마자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란 바로 써야 돼. 시험지 받자마자 성명 수험번호 쓰고 여기 있는 필적 확인란 OMR에 쓰세요. 성명 수험번호 무조건 써야 돼. 혹시 나중에 몰라 이거 써요. 수험생은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미리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추가 안내 멘트로 자 국어 영역 문제지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은 수험표에 표기된 선택과목만을 풀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올 거야. 이거 새롭게 개편된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야. 이거 나올 거야. 네가 화법과정 선택해서 화법과정 풀고 엄매 선택해서 엄매 풀고 어렵지 않아요. 수능 샤프는 아마 컴사 받을 때 같이 줄 거야. 그러면 책상 위에 샤프하고 이거 있고 시계 있고요. 허랑 맡은 화이트 있고 그 다음 나는 뭐야? 허랑 맡은 당근꼭지가 있겠죠. 화이트하고 당근꼭지 허랑 맡았어. 그리고
책상 위에 신분증과 수험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적거리잖아. 이것도 책상 속에 나는 다 넣었거든. 근데 이게 책상 위에 무조건 올려놓으라고 FM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케바케야. 규칙은 올려놓는 게 맞아. 나는 매 수험 때마다 다 넣었어. 고사장에서의 눈치가 진짜 중요해. 마이클 샌델인 경우가 있어. 자, 처음에 예비령 전에 다 질문해. 이거 당근 꼭지 써도 돼요? 이거 유튜브 영상 봤는데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 화이트 써도 이러면서 무지성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감독관이 답을 줄 거라고. 근데 안 된다는 사람 못 봤어 나는. 그리고 동조효과라는 게 있다. 한 명이 통과됐어. 나도! 너도 해! 너도! 야 너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로 제안하지 마. 이러면은 매미매미 영상 다 24명이 다 봤다. 그럼 누구도 첫 번째로 제안하네. 당근국지하고 이거 초콜릿 처먹어야 되는데, 물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안하는데 내가 봤을 땐 두 번째가 딱 적당해. 누가 시계를 했다. 그러면 당근국지는 이건 어때? 아니 누가 화이트를 먼저 제안했어. 화이트를 먼저 뚫었다? 한번 뚫린 길에 네가 길을 밟아 당근국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겠어? 수험표하고 신분증 잠깐 책상 서랍에 넣어도 돼요? 요거까지. 이 감독관이 마이클 샌델인지 안철수인지 파악을 하란 말이야. FM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 고사장을. 근데 변수가 뭐냐면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바뀌어. 담임선생님이 아니야. 매 교시마다 바뀌어. 알겠죠? 그 답은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최고의 상황을 만들었다. 진짜 OMR도 다 넣고, 와 책상 위에 이것도 다 넣고, 와 책상 위가 진짜 딱 국어 시험 잘 보게 해놨어. 이러고 오는 것 봤다. 그럼 진짜 네 실력이야. 탓하지 마. 맞다, 오케이 하고. 이때 하나 더 팁. 진짜 수능 시험지가 투사가 돼. 네가 순간적으로 타조의 시력으로 자체 업그레이드 한번 해봐. 이게 사. 이거 한번 해봐. 시스 이거를 최대한 해봐. 야, 네 모든 영혼을 끌어봐. 그 모든 이거 모든 그 보내봐 눈으로. 그러면 1번 독서 지문의 주제가 보입니다. 이거까지 넘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좀, 이것까지 레알 킥킥이고. 자, 보여. 믿음 보인다. 그래서 독서 지문, 독서 지문 거의 나올 거 아니야. 칸트는, 어? 이러진 않을 거야. 미술? 아이, 하지마. 그래서, 자, 가자. 국어 시험지 여기 잡고 있어. 끝에 잡아. 안 넘겼는데요? 안 넘겼는데. 자, 사포 들고 가야지. 제1교시 불량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게 올해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화법과 작문이 많아요.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화작을 풀기 때문에 뒤로 가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 소리가 엄청 날 거야. 나는 중간에 문학 보고 가겠어. 어떤 작품 나온? 한 번은 보고 가겠어. 아는 작품이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진짜 안심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건 풀면 됩니다. 끝나기 1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제1교시 종료 10분 전입니다. 슈발. 좋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네가 안 푼 거. 수험생 한 70%가 마지막에 한 지문을 남겨놨을 거야. 왜냐면 수능 마지막 한 지문은 집에 돌아와서 풀면 쉽지만 그 수능 시험장 나는 정말 어려워요. 인정? 어느 해든 그랬어. 어느 해든. 정말 한 지문은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침착하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1:1 대응 치면서 보기까지 찍어서 맞는 애들 있고 당황 타가지고 네다섯 개를 내리 틀린 사람도 있는 거야. 민민우처럼. 누가 되실 거야? 승자가 되실 거야? 민민우가 되실 거야? 중요하다. 마지막 한 지문 남았을 때 10분 남았다? 너의 무대야. 이게 수능에 난 80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8알이야, 8알. 찍어서 맞춰도 맞춘 거야. 어차피 객관식이야. 오케이? 자, 국어 시험 거의 끝나기 직전. 몇 분 전에 도대체 OMR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많잖아. 10시에 끝나잖아, 국어가. 그러니까 분침이 10일이면 55분이죠? 그럼 11과 12 그 중앙 바로 그 사이가 됐을 땐 OMR 체크를 해야 돼. 이때 시작 안 하면 망한다. 자, 이제 끝낼게요. 제1교시 종료령입니다. 수험생은 필기 도구를 넣고 답안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왼쪽에 각각 넣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감독관께서는 수량 확인이 끝나면 2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전원인 시험실은 해당 시험실에서
일부인 실험실은 미선택자는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수험생을 퇴실시켜 주십시오. 국어를 딱 보고 나면 그 전까지 조용했던 시험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정말 다 정숙하게끔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담타가 있죠, 담타. 제가 원래는 담배가 실제로 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트위치 영정 먹을 것 같아서 이제 N수생 친구들은 담타하러 가요. 전반적으로 조용해. 지금 이제 가채점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수험표 뒤에 붙이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가채점표까지 씻을 거면 국어 기준으로 분침이 10일까지 갔을 땐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마이클 샌들인지 안철수인지 확인할 때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자 예비령 올리기 전에 감독관하고의 시간이 진짜 중요해. 자 국어 끝났고 화장실에 조용할 거야. 오줌만 싸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학 전까지 15분 동안 뭐 수학 개념 같은 거 뭐 개형하고 뭐 공식 같은 거 보겠지. 물 좀 마시고 초콜릿 먹고 수학 예비령을 기다려야 되죠. 고사장당 두세 명 현재 포즈 주십시오. 제1간도관께서는 어차피 수학 9등급 맞아도 슈바 최저 국어 0으로 맞추겠단 마인드. 10시 20분입니다. 자 국어는 15분 전 예비령이었는데 수학부터는 10분 전 예비령이야. 그치? 준비령 가겠습니다. 준비령. 준비령 뭐라 해서 시험지 받는 거. 이제 기침 안 하네. 제2교시 준비령입니다. 수험생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수학은 뭐 미리 봐도 못 풀어. 이거 국어에서의 긴장감하고 많이 달라요. 수학은 뭐 그냥 시간도 뭐 처음에 많이 남아 끝에 갈수록 아 너무 부족해 이러는데 처음에는 아 뭐 널널하죠. 왜 이미 국어에서 지금 다 뺐거든. 제2교시 훈련입니다. 수학 특 첫 장만 현우진이야. 첫 장만 5초 만에 풀어. 풀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어이구야 안 넘어가 이제. 다른 사람은 들려. 나는 안 넘어가. 아이고 7번이 좀 어렵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수학은 뭐 단순해. 진짜 단순해. 자 그래서 수학까지 한번 끝내볼게요. 제2교시 종여령입니다. 답안지는 뒤집어서 오른쪽에, 문제지는 표지를 덮어서 됐다. 왼쪽에 각각 놓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제2감독관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번호 순으로 회수하여 주시고 수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끝나고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림막이 이번에는 여러분 점심시간만 들어와요. 그래서 수험생 설치해야 돼.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쉬워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3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책상 위에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야. 약간 스카 느낌이야. 저는 이제 음식 보여드리려고 살짝만 밀게요. 고사장 두 개 합쳐서 48명 중에 한 명 벌써 그러. 이 친구는 국어 수학 둘 다 망했어. 잘 참으셔야 돼. 저 실제로 좀 먹을게요. 배고파서 저녁을 안 먹었어. 이거 먹으려고. 진짜 눈물이 나는 게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완전히 보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 뜨거워. 그러니까 국이 뜨거운 순간 눈물이 나. 그래서 보통 국룰이 반찬 한 3개 정도? 나 이런 사람 봤어. 칠첩 반상 봐. 나 광해군 봤어. 왕조 집안이야. 벚꽃축제 이미 왔어. 이미 CC야. 이미 연대 CC고 걔는 내가 봤을 때 반수야. 여자친구가 싸줬어. 그런 애들 있다니까. 야, 이 정도면 수능장에서 3cm 크겠다. 와 동해안에서 멸치 바로 잡아왔네. 와 씨. ASMR 수능 가림막 버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이게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난다 얘들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복잡 미묘한. 그니까 정신의 방이야. 크리밍이야. 천진반이야. 천진반. 맛있는데? 되게 조용하게 보낼 겁니다.
여러분 점심시간 되게 조용하게 보낼 거예요. 영어 절대평가 된 뒤로는 거의 국어 수학 싸움이야. 인정? 자, 밥을 다 먹으면 가림막을 접어. 접어서 앞에 상자가 있대. 상자 넣으면 됩니다. 아유, 좀 아프. 아유, 왜 보세요? 자,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자, 양치트. 그냥 차인표로 가야 돼. 왜냐면 우리 잠을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해야 돼. 방시형 모드 가자. 아까 기침했던 그 새끼. 그냥 면전에 갈겨. 거의 이때 눕는 것 같아. 거의 한번 누워요. 자, 그때 이제 이게 흘러나오죠. 감독관께서 입질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께서는 3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자, 감독관분들 입실하셨고. 역시 예비령, 준비령 불려. 수험생은 3교시 영어 영역 답안지인지 확인하십시오. 1교시, 3교시 직전에 무조건 시계하고 이제 신분증 그리고 얼굴 확인합니다. 이때도 또 해야 돼. 호랑마타 그 사이클 돌아야 돼. 마이클 샌델 사이클 돌아야 돼. 수험생에게 문제지 문형 홀짝 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8면인지 확인하도록 한 다음. 자, 이때 파쇄 검사죠. 근데 소득이 없어. 왜? EBS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어 파쇄 검사 소득이 없어. 이거 난 솔직히 엇법 볼 듯. 자, 영어의 핵심 뭐냐면 본령이 따로 없어. 영어는 그게 중요해. 영어 되면 다 스근하고 졸려. 근데 이 졸림을 깨워준 나긋한 소리가 들리는데? 안녕하십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꼭지 잡아! 듣기평가는 타점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지 표지 넘기는 소리가 레알 질입니다. 나는 이걸 추천해. 좀 접어! 좀 접어서 로밍 갈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미드 로밍 갈 준비, 와드를 설치하는 거지. 미드 우리가 바텀에서 로밍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접어. 이렇게 접어. 지금부터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줍니다. 방송을 잘 듣고. 영어 1등급 이미 엄마 풀었어. 팩트야 이거. 1번. 자, 아직도 나 25번 도표에 있어. 나 25번 도표에 아직도 있어.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한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제 넘어와야 돼. 자, 그래서 듣기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쭉 지나가고. 듣기 풀고 독해가 은근히 타임어택이야. 영어는 진짜 잘하는 애들 10분 전에 다 끝나. 2, 3등급 특이 순서 삽입 네 문제가 다 별표야. 다 모르겠어. 36, 37, 38, 39 이거는 다 별표야. 제3교시 종렬형입니다. 바로 한국사로 가겠습니다. 한국사 때는 거의 영혼이 이미 다 빠져있어. 탐구 직전에 어떻게든 체력을 올려놔야 돼. 왜냐면 탐구 때 마지막 남은 뇌에 쪼가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고 자. 이게 핵심이야. 4교시 한국사 영역을 결시한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감독관께서는 한국사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2-3감독관께서는 4교시... 나 똑같아요. 오해말 받고. 이미 졸리죠, 한국사. 이미 졸려요. 제4교시 한국사 영역 종렬형입니다. 한국사도 끝났어. 수험생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다 바뀌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령하고 준비령하고 본령은 다 있어. 똑같아. 예비령 때 뭐 받아? 제1선택, 제2선택, 탐구과목, OMR카드를 받습니다. 준비령 때 문제지를 받는데 문제지를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아. 이건 EBS 만점 마무리인데 문제지가 봉투로 와, 봉투로. 왜냐면 다른 탐구시험지와 같이 와. 핵심은 뭐냐면 일단 이 봉투를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응시하는 시험지, 예를 들어서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면 생윤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찾아서 두 개를 딱 뽑아서 놓는데 생활과 윤리는 뽑아서 책상에 놓고 나머지 사회문화 하나 뽑은 건 다시 집어넣어야 돼. 바닥에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탐구 핵심이 뭐냐면 겉표지가 없어. 그래서 바로 1번이 보여. 와씨 1번부터 5번까지 바로 보여. 그래서 이때 뒤집어 놓고 OMR로 덮으라고 하긴 하는데 볼 수밖에 없어. 이거를 아무리 양심껏 해도 탐구는 보여. 30분 이거 타이머 때 하고 중간에 2분 정도 시간 줍니다. 이때 이제 바꿔야 돼요. 요거를 걷어 가실 거야. 요거 걷어 가시고 이제 나머지 꺼내가지고 대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야. 이것도 걷어가. 이것도 걷어가고 두 번째 시험 끝나고 나면 OMR도 같이 걷어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국사 끝나 탐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OMR을 탐구를 같이 썼는데 이번 연도부터 근데 모평 때 해보셨을 거야. 한국사 OMR카드 따로. 그 다음에 탐구 OMR카드 따로. 이번에 이제 사탐 과탐 구분이 없어요. 이번에 성적표 훈수에서도 나왔겠지만 과탐 하나 사탐 하나 하는 애들도 있어. 조합이. 그래서 내고 끝나게 됩니다. 자, 탐구까지 끝났고 이제 제2외국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2외국어 특이 뭐냐면 애들이 제2외국어 보는 애들하고 고사실을 같이 쓰면 걔네가 서울대 지망한 애들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같은 고사장을 써버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보지도 않는데 선택한 애들이 되게 많아. 조금 더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하고 같이 고사장을 쓸 확률이 좀 높다. 제2외국어까지 끝났다. 옷을 먼저 입게 해요. 앞에 나가서 이제 냈던 옷을 입어서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 논술 있잖아. 힘내 얘들아. 아직은 안 끝났어. 2023 논술이라고 할 뻔. 이렇게 있으면 일단 OMR 카드를 확인해. 고사 본부에서 막 확인해. 그러다가 뭐 7고사장 나가세요 하면은 그때 와씨 극심한 과자 이거 바로. 이제 진짜 다 끝났지. 우렁차게 일어나고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지. 끝났다. 슈가 채점 어떻게 하냐 이제 가채점. 내가 대성 이투스 뜬 거 이제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씨!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벌써 1년 됐다는 게 감회가 새롭고 수능수치 씨는 모든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